어느 화창한 날 헌터팡은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T.O.P. 개소리와 함께. 그러다 갑자기 전화가 왔고 오랜만에 온 전화라 의아해했다. 응? 웬일이시지? 엄마 어디야? 지금 빨리 석축으로 가. 거기 개불 있어. 개불. 개불이 동해안에 어딨어? 아 있어. 얼른 가 얼른. 알았어. 안녕하세요 골프하기 여러분, 헌터팡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말도 안 되는 정보를 방금 입수를 받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걸 군소보다 강한 사람이 저희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동해안에는 개불이 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불은 서해 뻘에서만 잡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찍을 시간 없고 지금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안 갈래? 같이 가요. 레츠 오, 처음으로 뒤로 빠진다? 자, 여러분 진짜 동해안에 개불이 있는 게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긴급한 전화를 받고 달려가고 있는데, 근데 요 근래 파도가 미친 듯이 세서 어쩌면은 뭐 쓸려 온 걸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그게 말이 안 되지. 동해안에 개불이 아예 없다고 알고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 바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쪽에 개불이 있다 그랬거든요. 척추 바로 앞에 개불이 있다 그랬는데 확인해 볼게요. 엥? 개불이 어디 있어? 러머니 설마 에헤이 설마 이른 아침부터 러진 말을. 너 왜 거기 껴있니? 목덜미 잡고 땡기자. 야 두 마리 너 짝시기 하고 로나크. 알 나라 야 미안해 즐기는데 방해해서. 여러분 저 개불 아니에요? 여러분 저 개불 아니에요? 잠시만 진짜야? 잠깐만. 우와 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오 진짜 개불이네. 뭐야 여러분 일단 담을게요. 아니 근데 여러분 문제가 지금 더 있어요. 저기 지금 물이 지어 있고 여기 한 마리 또 따로 있다. 야 이게 무슨 오 쉬하지 마 곰팡. 끝났네 버려. 야 쟨 진짜 크다. 와 신발 좀 바꿔야겠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야 이게 쟤 문신했네 여기. 이거 한두 마리가 아닌데. 야 일단 이거 한번 다 가져와 볼게요. 아이고 얘는 죽었나 보다. 야, 여기가 부어있네. 죽은 애 밖에 빼둘게요. 아이고 얘도 잠깐만 주변에 개불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저기 한 마리 더 있네. 아 저긴 여러분 제가 닫지 않아요. 보시면 다 살아있는 개불이에요. 어 저기 뭐야 얘는 되게 파이 같다 리발. 아 여기 라거 집게에 찍혔구나. 미안해 회복할 수 있지? 아니 어차피 리질 거야. 어 뭐지? 그럼 여기는 개불이 죽어서 지금 나와져 있거든요. 야 이거 누가 샀다가 풀어준 건가? 이거는 근데 손질도 안 했는데. 자 일단 여러분 개불이 동해안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금 들고 바로 삼촌한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이거 그것이 알고 싶다는 느낌이야. 딴딴따라단. 자 여러분 지금 삼촌 회집에 들어왔는데 삼촌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여기 개불 나와요? 어? 개불 이거 어디서 났나? 이게 저기 척추 저기 개불이 있더라고요. 뭐래? 이게 보니까 서해 개불이구만. 아 서해 개불이에요? 여기서 빠져나가고 어떻게 서해 개불이야? 이게 동해안 개불이에요? 네. 이런 데로 빠져나가가지고 다 빠져나가. 아 개수 따라가지고. 아니 그러면 동해안 개불 크기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배수로 있죠. 배수로에 개불이 빠져가지고 이 배수관을 통해서 쭉 가가지고 아까 거길로 단체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쩐지 말이 안 되거든요. 참나. 여기 있는 애들도 제가 봤을 때 이 배수로 이쪽에서 나왔는데 어제 파도가 많이 쳐서 여기 다 지금 젖어 있잖아요. 못 흘러내려가고 남은 레게들이 여기 있는 거고 흘러내려갈 레게들은 저기 돌에 박혀 있는 거였죠. 와 론 나오겠네. 이거는 그냥 제가 어떻게 보면은 어느 횟집인지도 모른 거에서 그냥 해산물 서리한 거잖아요. 잘 먹겠습니다 추베르. 자 여러분 이렇게 저 개불을 주워왔습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주 락같이 생겼다 진짜. 야야야야야 물 뿌리지 마 펀치. 자, 여러분 어쩐지 제가 해루질 하면서 개불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개불을 볼 줄이야. 근데 진짜 여러분 동해안 개불은 진짜 활동만 하더라고요. 진짜 딱 제 것만 해요. 개소리야. 지금 다섯 마리가 있는데 자 이래기들은 어떻게 먹을 거냐. 조금 색다르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불 평소에 먹듯이 개불을 썰어가지고 회로 바로 추베름. 두 번째는 기름에 튀겨서 한번 먹어보고 세 번째는 에어프라이기에 넣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뒤지러 가자. 나보다 작은 개불 새끼야. 뭐가 작아? 썸네일. 자 여러분 오늘은 최초로 야외에서 누워서 손질을 해볼게요. 아 근데 사실 눕진 못하겠어요. 한 마리 여기에 올립니다. 이렇게 누르면요 물 뿜을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기 물 나오죠. 물 양끝을 라삭 싸보라. 이 그럼 이렇게 쫙 내장이 나와요. 엄청나죠. 이야 yeah. 그 잡고 딱딱 빼줍니다. 내장 나가세요 나가세요. 반대편 해가지고 여기도 라삭 꼬르동. 자 여기 사이를 가위로다가 한번 이렇게 싹싹 잘라줍니다. 라삭. 자 그럼 이렇게 안에 벌려지죠. 자 이건 이따 씻어줄게요. 버려. 와 롯나 큰 레기. 얘 튈 것 같다 뭔가. 아오 오 이거 뭐야. 이거 몸 안에 해파리가 있구나. 버리자 리발. 쭉 짜줘요 쭉쭉쭉쭉 리발 레끼들아. 자 얘도 가위로 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다섯 마리가 손질이 완료됐습니다. 자 얘들한테는 물대포 리발 레끼들아. 자 여기 안에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깔끔하죠. 더 깨끗하게 씻어버려야 돼요. 뭐야 구멍 난 고무장갑 리발 버려. 털어. 자 여러분 내장을 이렇게 버리면 됩니다. 괜히 야외에서 했다. 이거 내 손에 묻히기 싫어. 으아 리발 레끼. 꺼주세요 이제. 꺼.
카메라맨 40분 구합니다. 개불 5마리가 완료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개불이 아까 손질할 때는 굉장히 말랑말랑거리고 말캉말캉거리거든요. 지금은 딱딱해요. 약간 돼지 껍데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한 마리만 썰어서 먹고요. 여기 두 마리는 기름에 튀길 거고요. 여기 두 마리는 에어프라이기, 그리고 여기는 지금 바로 썰어버릴 거예요. 라삭 사무라이, 아삭 사무라이. 자, 이렇게 지금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추베르브. 맛이 이게 조금 비 먹어도 되나? 내가 먹는 그 개불 맛이 아닌데요? 쫀득쫀득하고 식감이 완전 아삭아삭거려야 되는데 좀 말캉 벗은 느낌인데. 당황 카메라 꺼봐. 으라고.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이따가 초장이나 먹고, 자, 얘네 두 마리 지금 바로 뒤지러 가자. 아, 이미 뒤졌구나. 자, 여러분, 먼저 개불을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팅! 부탁한디! 브라그렌즈 주마종마리라니 말랄게. 포여 포여. 와, 이제 진짜 베프랑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기습으로 언언언언.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어느 정도 달궈지면 잡은 건지 주운 건지 훔친 건지도 모를 정체불명의 개불내끼들을, 정체를 밝혀진 개불내끼들 바로 입장. 잘 가연. 어, 뭐야? 어, 이상한 말리는데요? 태어나서 개불이 익는 거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야, 얘네 어차피 생으로도 먹는 애들이니까 이거를 미디움으로 해야 되나, 레어로 해야 되나, 미디움 레어로 해야 되나, 그냥 웰던 리발. 이 아가 돼지 껍데기 같아요. 야, 기름이 너무 그만 튀어, 그만. 얼마나 이제 뒤지니까. 야, 펴진다 펴진다. 우와. 여러분, 갑자기 대패 삼겹살이 나타났습니다. 맛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지금 레어 된 거 같거든요. 바로 턴오프.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럼 그냥 진짜 대패 삼겹살이에요. 와, 대패 삼겹살 몇 번 외친 거야 리발.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할 조리는, 안녕, 오랜만이다, 애순아. 바로 에어프라이기입니다. 아직도 3만원이네. 근데 너 3천원에도 나 안 팔려, 리발렉이야? 여기 보시면 다 각자 나와있죠? 파이, 원피스, 통닭, 원피스, 소고기, 원피스, 갯강고, 원피스, 넙치, 원피스, 장작.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 위에 개불이 해당되는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장작이랑 닮았으니까 얘로 맞춰야겠다. 열어. 잘가 상식이 상만아. 닫아버려. 시간은 5분 일단 조사볼게요. 파이어. 자, 여러분, 대충 한 지금 3분 지났거든요. 근데 이상한 냄새가 솔솔 나. 땡. 열어. 아직은 그냥 롯나 새끼 뱀 장어 같아요. 아직 뭐 타고 그런 냄새 없어. 닫아. 다시 오븐 파이어. 또 다시 2분 정도가 흘렀는데 진짜 냄새가 너무나도 롯 같아요. 근데 또 아마 열어보면은 분명 그냥 소시지 같은 거 두 개 띵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한번 기다려볼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0분 남았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제가 정확히 맞춰요. 왜냐면 제 친구 애순이거든요. 자, 3, 2, 1, 땡! 땡 리발렛게요. 열어. 오, 쉐트. 지금 이쪽 부분은 아예 허여멀건해졌고 뒤쪽은 약간 맨들맨들한 생생한 돼지 껍데기. 여긴 약간 곰팡이 핀 느낌인데, 곰팡이 말고. 그런데 안에 보시면은 촉촉해요. 에어프라이기 용도가 겉바속촉인데 아주 겉바속촉 제대로 넣어요. 겉은 바싸, 속은 촉촉. 리발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불로 만든 세 가지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회로하고 에어프라이기하고 기름에 튀기고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라라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일반적으로 회로 만든 거고, 여기는 대패 삼겹살이고, 여기는 생 돼지 껍데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바로 축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장 기본적인 회. 초장에 찍어서 먹어볼 건데, 아까 손질 바로 하자마자 먹었을 때는 기생충 아니지 이거? 자, 여러분, 아까 먹었을 때는 굉장히 약간 비비린내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얘를 다시 한번 씻었어요. 그래서 초장에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축배를. 아, 너무 맛있다. 아까랑 완전 달라요. 아까는 손질하자마자 별로 씻지도 않은 채 제 입에 그냥 생으로 쳐넣었어. 이것도 없이 그냥 해산물 파다 냄 싫어하는 레기 겁도 없이 리발. 촉 찍어서 촉 더 찍어서 촉 좀 더 찍어서 바로 입으로 추베르바. 와, 진짜 이거 기가 막히다. 참, 여러분, 이 컨텐츠는요 진짜 너무나도 운이 좋아서 할 수 있는 컨텐츠였습니다. 사실 제가 조만간 개불을 그냥 갯벌로 잡으러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아,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훔친 거 아닌 훔친 거가 될 수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양양바다에서 횟집을 하고 계시는데 자신의 개불이 한 5마리가 없어졌다, 그러면 댓글이나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살해하겠습니다. 지금은 맛있게 먹을게요. 초베르. 근데는 너무. 야, 개불 먹을 때 얘기하지 마, 리발렛까? 여러분, 그 다음에 둘 중에 뭘 먹어볼까요? 제가 봤을 때 가장 맛없을 것 같은 거를 마지막에 먹는 게 훨씬 더 재밌잖아요. 자, 그래서 너는 그냥 생 돼지 껍데기다. 버려. 자, 바로 이 대패 삼겹살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스킵해서 보지 마세요. 영상 스킵해서 보다가 이거 그냥 봤을 때 저렇게 왜 그냥 대패 삼겹살 먹어,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초장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초장 찍어서 바로 먹어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야 이거 눈만 정확히 하려고 했네? 네, 제가 있잖아요. 제가 그때 안 그랬는데 뒤에서 갑자기 차가 박았어요. 슈베르.
괜찮은데요? 아니 너무 맛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여러분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처음에 입에 넣었을 때 대패 삼겹살 바삭하게 구웠을 때 있죠, 그 느낌대로 그냥 입에 탁 넣었을 때 착착착착착 이런 감기는 느낌이 나요. 처음에 씹었을 때 약간의 그 생개불의 향이 바다 냄 살짝 돌더니 그 다음부터는 지금 먹을 때 너무 맛있는데요? 무슨 맛이라고 할까? 대패 삼겹살에 개불을 조금 섞은 듯한 맛이에요. 이게 무슨 맛이야? 몰라, 어쨌든 그런 맛이에요.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여러분 초장은 꼭 찍어서 드세요. 아니면 좀 심심할 것 같아요. 2차 추베르브. 개불 구워서 먹나요 원래? 제가 개불을 밖에서 잘 안 사 먹어가지고 모르겠는데 혹시 개불 구워서 드신 분 있으면 댓글 한번만 써주세요. 진짜 원래 이렇게 먹는 음식이 있는지. 진짜 과장 안 하고 어느 정도냐면요, 친구들이랑 대패 삼겹살 무한리 필지 가가지고 몰래 슬쩍 하나 넣어놓으면 그냥 먹고 몰라. 와 진짜 개최고다. 지금 왜 이렇게 우아우아 거리냐면요, 진짜 절대로 맛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롯데스입니다. 이랬기 남아있어요. 그냥 여러분 손으로 먹을게요. 이게 약간 순대 그 겉면에 껍데기만 살짝 도려내가지고 지금 저한테 장난쳐놓은 것 같기도 하고. 장난하나요? 개불이 이해 낀 거는 처음이네. 이렇게 털면 되는데 갑자기 입으로 먹고 투배트 습관이에요? 여러분 얘는 덮바섭초 먹어볼게요. 덜렁거리지만 리발랄게요. 초장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아 얘는 진짜 맛없을 것 같아. 반 나눠 먹을게요. 엥? 롯나 맛있는데요? 엥? 에? 여러분 개불 요리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거는 대패 삼겹살이라고 치면 이거는 소세지예요. 제가 이렇게 약간 기괴한 음식 먹으면서 흥분한 적 없잖아요. 거기다 토해가지고 흥분했지. 이건 다른 방면으로 지금 기쁨과 알리고 싶은 마음에 지금 흥분이 했거든요. 흥분이 한 게 아니라 흥분을. 아 이거 다시 먹어볼게요. 잘못됐나? 혀가 지금 고장났나? 아냐냐냐냐 초배 여러분. 너무 맛있잖아. 너무 맛있잖아. 여러분들도 아시죠? 제가 비위 약한 거.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통 저희가 횟집에서 먹는 건 무조건 개불회잖아요. 개불회보다 개불 대패삼겹살 개불 소세지가 더 맛있어요. 우선 제가 정말 맛있다고 생각해 뭐냐면요, 개불 1인내가 하나도 안 나요. 개불에 받아 내음은 싫은데 식감만 좋아하셔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한테 진짜 최고예요. 러 같은 사람 러. 너무 흥분했다. 아 죄송합니다. 흥분 안 할 수가 없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주 우여곡절 끝에 아니 이상하게 훔쳐버린 아니 주워버린 개불내기들을 먹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대급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당연히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는데 와 이거는 다음에 제가 만약 개인적으로 개불을 잡는다 그러면 저는 진짜 에어프라이기랑 구워서 먹을 거예요. 근데 진짜 개반전이었던 게 저는 제일 맛있는 순서대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제일 맛없는 거지. 근데 거꾸로 갔어요. 에어프라이기 제일 맛있고 대패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은 회가 제일 맛이 없어. 리발. 자 여러분 제발 부탁드릴 테니까요, 개불을 잡으시거나 개불을 사드셨을 때 한 번만 구워서 한번 드셔보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랑 공감 좀 해주세요. 리발 세상의 왕따야.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토 파이어. 자 여러분 다음에는 동해안 개불 요만한 거 있죠? 제 거만한 크기 먹어볼게요. 개소리야.